그럼 지금 현재가 다니는 로펌이 본인 거예요? 현재가 부하예요? 아, 부하라고 하기엔 제가 현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. 말 낮추세요. 그래, 할아버지 왜 자꾸 존댓말을 해? 이 성공하신 분이라 저절로 존댓말이 나온다, 야. 아, 성공해도 할아버님 앞에서는 윤재 씨 여자친구일 뿐입니다. 그래. 마음에 든다. 어? 그래. 감사합니다.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? 아, 좋지. 시원시원하고 싹싹해서 좋다. 아, 왜 이러지? 아이고. 죄송합니다. 괜찮아? 내가 무서워? 아니요. 아, 저기 앉아. 내가 그럼 한잔 따라줄까? 어? 네. 예. 네. 아. 잔만 받아. 운전해야 되잖아. 내 거 오늘 왜 이러지? 아니, 내가 무서운 거 아니지? 아니에요. 그래. 야, 네가 따라가. 자기들이 내 인생을 왜 함부로 판단해?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. 사기당하기 전까지. 네, 생명의 전화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요. 편하게 말씀하세요. 제가 형들이랑 싸우고 나왔거든요.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. 근데 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.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어요.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. 저랑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.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절 용서 못하겠어요. 왜 그런 짓을 했는지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. 터져버린 나의 꿈들도 견디기 힘든 나의 꿈들도 견디기 힘든 오늘 하루도 제발 가자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이러시면 안 돼요. 사셔야죠. 사셔야 됩니다. 아, 저 탈 거예요. 아, 저 탈 거라고요. 아, 잠깐만. 잠깐, 알겠으니까. 자, 진정하세요, 진정. 가만히 있어요, 가만히. 아이고, 이놈의 자식. 할아버지, 미 늙었어. 깜짝 놀랐어.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사는 거야. 부귀영화 보려고 아동바동 애써봤자 들은 사람은 되고 안 들은 사람은 안 돼. 네. 어?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돼. 다음에 잘할 수 있지? 네, 할아버지. 그래, 그래. 어, 그래. 그럼 난 들어가간다. 예, 예. 아이고, 아버지.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. 아까 진짜 놀랐어. 늙어갖고 이런 게 감당이 안 돼. 어?
자, 이제 들어가세요. 아, 그래. 들어가세요. 아, 그래. 아, 들어가세요.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살았던 것 같아. 아, 결혼하면 이런 기분일까? 결혼할래? 왜 아무 말이 없어? 아니, 진짜 훅 들어온다. 싫어? 아, 정식으로 얘기한 거 맞아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싫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싫은 거 아니야. 그럼?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그게 싫은 거야. 아, 아니라니까. 왜 지금은 아닌데? 아, 내가 돈이 별로 없어. 돈 없어도 돼. 빚 없으면 되지. 빚 있어. 빚 있어도 돼. 갚으면 되잖아. 괜찮아? 어. 난 사랑만 있으면 돼. 생각해봤는데 오빠 말이 맞아. 야, 너 왜 갑자기 오빠래? 오빠가 그랬었지. 날 아무렇지도 않게 볼 자신이 없다고. 나한테 미안해서. 나도 이제 오빠를 아무렇지도 않게 볼 자신이 없어. 우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야.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우리 관계는 뭐가 진짠지 가짠지 모르게 섞여있어. 복잡해. 잘못했어. 나도 잘못했어. 뭐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.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. 근데 유나야, 우리가 거짓말로 시작한 건 맞는데 사랑했어. 사랑하고 있어. 죽고 싶었어.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내 옆에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. 나 열심히 살 거야. 열심히 살아서 빚도 갚고 너한테 잘못한 거 다 갚을 거야. 고마워. 이제 진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우리 헤어져. 아버님 만났어.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신대. 응원해주신다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. 내가 이런 분들한테 무슨 짓을 했나. 어른들 생각하면 못 견디겠어. 그래도 오빠 옆에서 견뎌보려고 했거든. 헤어지기 싫으니까. 근데 오빠 옆에 있으면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자꾸 생각나. 미안해. 미안해. 잘못했어. 우린 서로에게 그런 말만 하다가 서로에게서 멀어질 거야. 난 널 붙잡을 수 없어. 근데 유나야,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? 나 먼저 갈게. 화를 누르고 또 누르고 있다가 답답해서 나왔어요. 잘 오셨어요. 잘 와요? 텔레비에 변호사님만 나오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.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! 윤수진 씨, 억울하신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대표님!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
진짜 무슨 일 있나? 나중에 전화할게. 원장님! 신 변호사님! 응급실에 계시대요. 에, 아니, 왜요? 신 변호사님한테 앙심 품었던 의뢰인이 와서 난동 부렸나 봐요. 다쳤대요? 그, 응급실에 있으면 다치지 않았을까요? 제 차로 같이 가세요! 혜주씨! 윤재씨. 혜주씨. 아, 안 다쳤어? 응? 내가 왜 다쳐? 아니, 그럼 왜 연락을 안 해? 아, 요즘 늦는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! 문자 했잖아. 문자. 아. 왜 저래? 다친 줄 아신 것 같아요. 잘못 전달돼서. 다 부셔버릴 거야. 이러시면 안 돼요. 저기 인수진 씨 변호사님 어떡할 거예요? 내 인생 어떡할 거예요? 내 인생. 근데 왜 화내? 윤재 씨! 윤재 씨! 미안해. 전화 못 받아서. 다쳤을까 봐 걱정했어? 고마워, 걱정해줘서.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었어, 내가. 인생은 참 재밌는 것 같아. 저녁 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나 했었거든? 근데 그 그지 같은 일 때문에 행복해졌어.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있었어? 진짜. 아니,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? 어! 난 내가 훨씬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. 우리 관계는 항상 내가 먼저 제안해서 시작했잖아. 다친 줄 알았다고. 아까 진짜 내가 막 머리가 새하얘졌다니까. 아니, 응급실 막 뛰어가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. 아, 정말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막 큰일 났다. 진짜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지? 만약에 이 여자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 어떡하지? 짧은 시간에 많이도 생각했다.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 보자마자 내가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다시는 안 보려고 했다니까, 정말로. 그 순간 내가 백허그 했어. 진짜 미친. 나 다쳤을까 봐 달려와주고 화내고. 오마이갓! 내 인생에 그런 남자가 생겼어.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은 엄마, 아빠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. 아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추억이 많이 없고, 엄마는 오래 사실 줄 알았어. 돌아가실 때도 나 때문에 편안히 눈 못 감겠다고 하셨거든. 엄마가 보내주신 걸까? 오길 잘했어? 너무 잘했어. 그때 와서 아쉬웠던 거 오늘은 만족했어? 아니? 아직. 그럼 우리 뭐 할까? 그냥 이대로 걷는 거 좋은 거 같아. 아니야. 난 아닌 거 같아. 응? 이제 됐다. 미래야. 고마워. 나 먼저 좋아해줘서. 내가 예전에
사랑이 좀 냉소적이었잖아.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읽지를 못했어. 지금은 그때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.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든지 너보다 먼저 할 거야. 나도 고마워. 상처가 아물고 있어. 같이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져. 지금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내가 왜 이럴까 이상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네 연락을 기다린다. 아마 난 너에게 스며들고 있나. 대표님 빨리 이럴 때가 아니에요. 빨리 왜요? 아니 빨리 아, 무슨 일인데요? 야, 너 여기서 뭐해? 아니 대표님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랬지. 형 꽃 들고 온다는 거. 아니 형이 꽃 들고 다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. 우리 심 대표님한테 최초로 꽃을 든 남자가 되는 거잖아. 최초야? 응? 어래 심쿵. 대표님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. 이 역사적인 순간을. 최 과장이 우리 로펌 에이스야? 야 너 사회생활 잘한다. 예예. 예.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. 주저 그만 떨고. 나가자. 어디로? 아, 특별한 장소 말고 그냥 우리 항상 만나는데. 나 원래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. 알겠지만 막 오글거리는 것도 싫어하고. 근데 솔직히 공들여달라고 그래서 진짜 멋있는 장소 예약할까 하다가 이렇게 뭔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야. 근데 로펌은 혜준 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이잖아. 그치?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어. 근데 엇나왔지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의 묘미는 또 이렇게 엇나가는 거잖아. 엇나가서 어떨 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.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됐어. 이 꽃의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이래. 그거 우리 둘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? 눈부신 햇살이 밝게 날 비출 때 항상 내 눈에 맘 아니 오늘 세상이 얌전하다. 항상 내 곁에서만 완전 맘에 들어. 고마워. 아니다. 한 가지 빼먹은 거 있는데 뭔지 알아? 뭔데? 올 때 되지 않았냐? 아버님 앉으세요. 앉죠 다들. 네. 아 그래?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. 아 그래 그래 잘 왔다. 아유, 잘 왔어요. 안녕하세요, 심혜준입니다. 내가 왜 싫어! 어머, 죄송합니다. 어머, 너무 죄송해요. 많이 놀라셨죠? 됐어요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저 수정이 친구 진주예요. 수정이 친구? 어머니 제 동생이에요. 제가 진주 핑계대고 집에 많이 놀러 갔었잖아요.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. 수정이 우리가 키워. 제 몸에 낙서 있는 거 봤지? 학대받은 아이야. 경찰서에 데려다 주면 안 돼. 이게 무슨 소리냐?